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야제와 라벤더 집에 매실 담그는 날입니다. 함께 매실 담그러 가볼까요? 향이 너무 야 매실 향이 아주 진동을 하네요. 매실 향이 너무 좋아요. 아우 침이 고인다.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이제 통매실이 얼핏 보면 저기랑 비슷해. 살구. 게살구하고. 아 그렇지 살구를. 우리 살구도 효소로 만드는. 전에 살구 효소 만들었는데. 아 나무 그것도 맛있거든. 그것도 좋았죠. 여기 안에 이렇게 꼭지 시커먼 꼭지를 이렇게 똑 빼내는 거야 이렇게. 굴러갔다. 이렇게 매실에 이게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까만 거를 쏙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꼭지 이 안에 있는 꼭지를 이렇게 쏙 뺐죠. 이렇게 빼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쑤시개 가지고 네, 빼면 잘 빼집니다. 없네. 여기 안에도 우리 집은. 매실 액기스 담을 때 이렇게 원당을 사용해서 매실 액기스를 담습니다. 비정제 설탕, 예, 가탕수수 원당, 예, 매실을 담아 보겠습니다. 올해 매실 맛있겠다. 아우 매실이 너무 좋다. 그죠? 향기가 향기도 좋고 알이 너무 좋고. 싱싱하고 싱싱하게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아. 자 잠깐만요. 이제 설탕 들어갈게요. 회장님 그대로 잡고 있어요. 이거 네, 카메라 오늘 매실은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실을 이제 담아가지고 나머지 이거는 매실 장아찌 담을 거예요. 매실 장아찌 담아가지고 또 새콤달콤하게 또 무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호야제랑 라벤더가 담은 매실 액기스 예. 드시고 싶은 분은 6개월 후에 연락주세요.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야제님. 네. 뭐 드세요? 아우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